소주는 한잔 합시다. 기분도 골골한데.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은 못 먹겠고 소주는 한잔 합시다. 소주 사도 되겠지? 정수기 없으신 분들 집에서 컵라면 어떻게 드세요?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립니다. 그냥 수돗물 받아서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립니다. 사실 그 일 끝나면 이렇게 맥주 한 잔 또 먹고 싶은 거 아닐까요?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그냥 네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필굿보다 요거 더 좋아합니다. 요 초록색깔 뷰라이트 초록색깔 이게 더 맛있고 뭐 타 먹을 때는 파랑색이나 필굿 먹어요. 캔 맥주도 컵에 따라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이게 좀 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시원하네. 오늘 이제 저는 그 진라면을 이 컵라면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도 그냥 물만 따뜻해지면 빼서 그냥 기다립니다. 저는 그게 컵라면의 더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이 또 있었는데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한 잔 먹는 거 찍을 때 여기다가 그 금액을 올려놓을게요. 그걸로 여러분들도 제 상황을 아시면 되고 너무 구차구차 얘기하면 별로라서 오늘도 좀 빡치는 문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그 문자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내가. 그래서 제가 답장을 적다가 잘못 눌러서 보내긴 했지만 아 그래요?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이게 다 안 좋게만 보이는 거죠. 지금 막 내 눈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고 안 좋게 들리고 책임 회피성으로 들리고 그 사람들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짜증이 난다. 사실 짜증이 나고 진짜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아, 저 사람들 회사랑 개인 사적인 정보랑 막 이런 것들을 DC 같은 데다 뿌려버릴까? VPN 써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좀 괴로울까? 내가 괴로운 것만큼? 아니면 앞에서 뭐 1인 시위 하면서 할까? 아니면은 저기 얘네들 출근하는 사무실 가가지고 졸라 욕하면서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욕하면서 개싸울까? 반말하고 욕하고 개싸울까? 아 진짜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똑띠 받으려면 다 기다려야 된다. 그럼 안 된다. 이게 범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기분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잔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안 되죠.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렇게 해야죠. 해서 내가 여기 띄워놓을게요. 술 먹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이것도 술 먹을 때 제가 여기에 이렇게 띄워놓을게요. 이렇게 어느 방향인가 편집할 때 보면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총 5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입금이 됐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자는 연 6%로 해가지고 받기로 했거든요. 근데 또 무슨 일일 계산을 해가지고 며칠 계산을 해가지고 또 갖고 왔더라고. 뭐 하는 거예요 그게. 이 사람 지금 2월달 끼어가지고 돈 안 주려는 속셈 같잖아. 기분이가 안 좋지 그럼 나도.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답장 안 했습니다. 요 근데 만약에 그쪽 주고 막 이러는 거는 나중에 민사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일단 원금을 받는 게 지금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약간 면이 땡겨가지고 아까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돈을 줘야 먹지. 돈 주면 내가 바로 먹으러 간다. 아 못 먹으러 간다. 아 나 집기 사야 된다. 아 집기 사야 돼. 먹던 단무지 닭가슴살 커클랜드 닭가슴살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먹은 닭가슴살 중에 제일 맛있어.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커클랜드 닭가슴살이 전 제일 맛있어. 일단 식감도 참치 없고 막 대형어 먹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통전을 까서 물만 버리고 먹으면 되니까 조금 비싼 게 문제인데 그래도 커클랜드가 닭가슴살 통조림 중에 제일 싸.
이거 먹으면서 진행 과정에 진행 이때까지 진행됐던 거를 그래도 들으시면은 혹시나 나중에 저와 같은 일을 지금 겪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뭐냐면 자 일단 처음에는 합의를 하는 게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언제 돈 줄 수 있느냐 이날 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날 주면 제일 좋은 거 조금 늦겠습니다. 얼마나 늦을까요? 아 제가 한 1-2주 정도 늦는데 2주 안에는 꼭 입금을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합의 너무 제일 좋은 거. 근데 이제 만약에 당연히 이제 나가기 전에 주는 게 맞아요. 맞는데 이거 좋다 이것조차 싫다 이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냥 그날 딱 넘어가면은 신청을 하세요. 하시는 게 좋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넘는 거부터 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저도 정확한 법률적인 거라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일단 진행됐던 건 뭐냐면 합의 원해요 오케이 너 나 좀 기다려줄게 괜찮아 그러고 나서 또 미루고 또 밀러 그래 한 4개월 밀렸어 뭐 내용 증명 보냈어 내용 증명 안 보고 그 어떤 그 내용 증명을 하여튼 안 봄 그리고 또 딜레이 안 되냐 연락 온 안 된다 연락함 못 준다 연락 온 개빡침 내용 중에 못 봤냐 연락함 모른 그거 막 자기 사정만 얘기함 내 사정 안 들어준 언제 돈 준다 해놓고 계속 딜레이 됨 내용 증명 한 번 더 보낼까 말까 하다가 개빡쳐서 변호사 아저씨한테 전화함 변호사 분이 이제는 소송을 준비하자 소송함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저는 되게 유하게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. 근데 만약에 제한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임금 체불 이렇게 된 적 있는데 그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진짜 서로 유하게 이렇게 대처했거든요. 지랄을 해야 돼. 아 세상 왜 이래. 그때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바로 고소했어요. 흥분하면 안 돼. 이제 다시 뭐 끓여 먹는 라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. 근데 맛있어. 기분이 막 그래요, 그래요. 지금도 막 그래. 그냥 썩 좋진 않아. 어쩌겠어, 근데 방법이 없는데. 아 진짜 당장. 인생 진짜 씨 멍멍이다 멍멍 내가 만약 지금 이 상황 딱 이 빡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무슨 짓을 했을까 지금 와이프 없고 내가 지킬 가게도 없고 그랬으면 나는 진짜 무슨 행동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근데 내 머릿속에 진짜 악마 새끼가 있어 악마 새끼가 와 나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진짜 몰랐어 아 그래 우리 건물도 약간 국회의원 아저씨랑 뭐 연관도 있고 이렇더라 보니까 아이씨 멍멍 그 뭐야 참이슬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오리지널 먹잖아요 이게 몇 도야? 이게 20.1도 이거거든요 이게 왜 이거 샀냐면 제가 좋아하는 지금 최근에 지금 좋아하고 있는 소주는 이게 아니고 그 세로라는 소주를 요즘 좋아하는데 기성품 중에서 근데 이제 왜 가끔씩 이런 걸 사 먹냐면 이게 20도가 넘는 소주가 얘랑 한라산 요 두 개밖에 안 팔더라고 근데 한라산이 얘보다 100원 비쌌어 그래서 참이슬 사온 거예요 한라산이 100원이 비쌌어 가게 계약하고 나니까 돈이 진짜 없어 돈이 너무 없어 그지 새끼야 그래가지고 좀 아끼게 되더라고 오면서 국밥집 갈까도 했는데 아 그냥 참에서 저거 어차피 사봤자 산 게 다 못 먹는데 그냥 저거 사고 그 필라 좀 사고 그러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컵라면이든 뭐든 먹자 해가지고 들고 온 거거든요 지금 다 못 먹어 저거 근데 왜 저걸 사 먹냐 요즘 소주가 너무 약해졌다 너무 16. 몇 도야 요즘에 16. 몇 도지? 잘 모르겠네 16.5도인가? 막 그렇잖아요 근데
제가 처음 소주를 먹을 때는 21도였다고 시원 소주. 시원 소주 21도였다고. 근데 갑자기 도수를 쳐내리기 시작하더니 16도까지 내려갔어. 여러분 보세요, 소주를 만들 때 주정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희석하는 방식이잖아. 지금 저 소주 만드는 것 자체가, 얘네가 주정을 만들 때 게를 고구마 같은 거를 증류 무한 증류 해가지고 엄청 높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희석해가지고 지금 이 도수를 만드는 거잖아. 그럼 뭐예요? 실제 거기에다가 그냥 물만 타가지고 이렇게 소주로 낸다는 소리잖아, 그죠? 그러면은 16.5도를 먹는 거랑 20도를 먹는 거랑 뭐가 나한테 이득일까? 전 20도가 이득이라고 봅니다. 왜냐면 주정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.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? 가격이 똑같아.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. 얼마 차이가 안 나. 다 못 먹어. 다 먹지도 못해. 구독 취소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해합니다. 이해하고 또 구독 취소하셔도 재밌게 잘 지내시면 좋고, 행복하시고, 사랑하시고, 복 많이 받으시고, 하시는 일 늘 잘 되시고 그러길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. 진짜 진심입니다. 아니 이건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약간 공감하실걸요?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, 우리 이 손님, 단골 손님 특히나, 단골 손님 택으로 얘기할게요. 우리 단골 손님이 계셔.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신다 쳐요. 한 분이 계셔. 그분이 항상 좋은 일 가득하길 마음에 계속 바랄 수밖에 없어. 그분이 연애도 잘했으면 좋겠고, 그분이 사업 하신다면 뭐 장사, 뭐 취업 이런 하면 항상 잘 되기를 바래.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에요. 우리 단골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한테도 좋아요. 진짜로. 이게 상대방 그 단골분의 행복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나한테 이득이야, 진짜로. 그런 게 있다니까요, 정말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골이 커플이야. 커플이 단골인데 만약에 이 단골 커플이 헤어졌다고 생각해봐요. 손님 둘이 있는 거, 잃어버린 거라니까. 나는 난 누구보다 그 커플의 행복을 바란다니까. 난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어. 그 커플이 항상 행복하고 예쁘고 그랬으면 좋겠다니까. 이게 나의 마음인 거예요. 나의 마음. 졸라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나한테는 근데 그 커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잖아요.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. 이게 나도 장사하기 전에 이런 걸 잘 몰랐어. 근데 장사 딱 하고 나니까 진짜로 커플이 딱 왔어. 근데 커플이 많이 헤어졌어. 아무도 안 와. 둘도 안 와. 따로따로 오는 것도 아니야. 안 와. 둘 다 그냥 손님 두 명 잃어버렸어 나는 그냥. 근데 둘이가 행복하게 잘 살아다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나오면은 손님이 세 명이네?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요. 상대 우리 손님들이 잘 되면. 물론 그 중에서 그냥 개 진상 새끼가 있으면은 걔는 그냥 꺼지라 그래야지.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다니까.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.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, 여러분이 취업도 잘 했으면 좋겠고, 여러분이 연애도 잘 했으면 좋겠고, 진짜 바란다니까. 진짜요. 진심으로 바라실 거예요, 진짜로.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런저런 가게 둘러보다가도 내가 옛날에 단골이었던 우리 내 가게를 오시고 와가지고, 와 사장님 저 잘 됐어요 하면서 술도 한 잔 또 먹고 뭐 하고, 친구들도 데리고, 와 나 여기 옛날 때부터 오던 가게 하고 막 술 한 잔 먹으러 친구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, 고맙습니다. 봐주셔서,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